안녕하세요. 국민학교 정구빈입니다. 오늘은 2019년 주요 자동차사 실적과 2020년 전망, 물론 이제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전망이 많이 바뀌고 있긴 한데요. 어떤 영향이 있는지만 이제 간략하게 보고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제가 다녀왔던 두 전시회, IAA 2019하고 CES 2020을 잠깐 좀 살펴보면, 프랑크푸르트 모터쇼는 이제 세계 최대의 모터쇼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람객 수가 30에서 50% 정도 줄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에다 신차 출시가 40%가 줄었거든요. 그래서 전시 규모도 엄청나게 축소가 됐는데, 다만 이제 그 축소된 전시장에 관람객들이 몰리면서 상당히 그 참여한 업체들은 홍보 효과를 보긴 했어요. 그렇긴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석을 이제 두 가지로 하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독일 경제가 많이 침체됐다 이런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독일 자동차사 실적이 안 좋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미중 무역 분쟁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미중 무역 분쟁 이전에 유럽과 중국이 상당히 긴밀하게 협력을 하면서 유럽은 중국에 스마트폰을 팔아주고 중국은 독일에 자동차를 팔아줬는데 중국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이제 영향이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얘기가 좀 있었고요. 그거에 비해서 이제 CES 2020은 자동차 전시가 크게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이 배경에는 이제 미국 경기 회복 영향들, 그리고 아무래도 CES가 가지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이제 효과를 얻었다. 이런 부분 볼수 있고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어떤 배경론이 되는 걸 정리를 한번 해보면, 네, 미중 무역 분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환경 규제로 전기차에 대한 투자가 많아지면서 업체들의 실적이 조금 악화됐다. 이런 얘기도 좀 있고요. 자율주행 스마트카의 변화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 그림을 한번 보시고서 2019년 이제 주요 자동차 실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판매량을 좀 보면 출처는 포커스 투 무브에서 가져왔고요. 뭐 이게 집계하는 기관에 따라 약간 다르긴 한데, 우리 한번 보면은, 예, 폭스바겐, 도요타, 그다음에 이제 르노, 니산, 얼라이언스, 이제 세 개의 그룹이 전반적으로 1,000만 대 정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고요. 먼저 폭스바겐, 도요타 증가했고요. 작년에 이제 니산이 회복이 되긴 하지만 르노 니산의 갈등으로 르노 니산 미쓰비시 잠깐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요. GM이 많이 줄었고요. 네, 현대기아도 줄었습니다. 근데 그 퍼센티지가 이제 마이너스 2.8% 정도 뭐 선방했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네, 벤츠의 모기업 이제 벤츠 제조사인 다임러 또 이제 감소 좀 했고요. BMW 증가 이런 거를 일단 보고서 그 다음 페이지에 구체적인 실적을 보겠습니다. 네, 2018년 대비 2019년 순이익 증가를 잠깐 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게 있냐면 회계연도가 약간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뭐 3월에서 2월인 경우도 있고, 네, 약간 그게 딱뭐 1월부터 12월 딱 나오진 않는데, 주요 업체들의 발표를 좀 보면, 첫 번째 벤츠는, 네, 마이너스 64.5%입니다. 순이익이 엄청나게 감소했고요. 작년 4분기는 적자가 있었습니다. BMW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8.9%. 네, 아까 판매량은 늘었는데, 뭐 마케팅이라든지 투자비용, 이런 게 증가하면서 순이익이 많이 줄었다. 이런 게 나오고요. 그거에 비해서 이제 폭스바겐은 독일 자동차 3사 중에 유일하게 순이익이 증가했습니다. 7.3% 증가였고요. 네, 도요타도 작년에 순이익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제 도요타의 증가에는 이제 중국 시장의 선전이 좀 있고요. 사드 사태 이후로 우리나라 업체들의 점유율이 감소하는 부분을 일본 업체들이 많이 가져갔거든요. 그런 부분이 계속되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나라 현대기아 잠깐 보겠습니다. 재밌는 수치인데요. 네. 현대가 98.5%. 2018년에 손실분을 많이 털어냈어요. 그 세타 엔진 부분들, 그걸 회계 자금 안에 털어낸 부분이 좀 있고요. 근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기아를 보겠습니다. 기아는 어떠냐면, 네, 플러스 58%. 현대기아의 실적이 2019년 상당히 좋아졌다. 이런 부분을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부터는 업체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네, 벤츠 같은 경우에 매출은 3% 증가했고요. 영업이익하고 순이익이 뭐 60%대를 감소를 했는데, 그 이유는, 네, 요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에 대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비나 합의금으로 54억 유로가 손실이 났다. 만약에 54억 유로가
포함이 된다 그러면 포함이 돼도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소송 합의금이 포함이 돼도 영업이익은 약간 감소했습니다. 순이익은 약간 이제 증가로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들 이제 벤츠 실적이 상당히 좀 작년에 안 좋았다. 그러면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전반적으로 보면 벤츠가 0이죠. 그다음에 트럭이 마이너스 6%. 네, 밴 부분. 작년에 이제 전반적으로 뭐 대형차나 밴이나 SUV가 많이 증가할 때는 트렌드가 좀 있고요. 버스 플러스 6%, 그래서 마이너스 0.2%가 작년에 다임러의 이제 실적이었습니다. 미중무역 분쟁하고 또 약간 뭐 관련이 있느냐 이런 얘기 좀 있는데, 원래는 이제 중국 시장에서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한 거죠. 근데 중국 시장 실적이 살짝 악화가 됐고요. 네, 마이너스 4%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이제 그 보복 관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지 공장을 짓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플러스 10%. 네, 벤츠였습니다. 다음에 BMW로 가겠습니다. BMW는 뭐 벌금 이런 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매출이 7.6%가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순이익이 거의 30% 감소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이유를 좀 잡냐 하면 뭐 환율 변동, 원자재 가격 상승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와 자율차에 대한 개발 비용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마케팅 비용들 이런 걸좀 잡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국에서 판매량이 많이 늘었는데 거기에 마케팅 비용이 들어가면서 가격을 좀 낮췄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전반적으로 순이익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브랜드별로 보면 미니가 마이너스 4.6%, 롤스로이스가 21.6%. 그래서 작년 자동차 시장 전반적으로 보면은 고급차의 트렌드가 많이 커졌다.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참고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대륙별로 보면은 중국에서 많이 증가했어요. 미국에서 5.7%, 유럽에서 1.2% 감소. 대륙별 판매량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폭스바겐으로 가겠습니다. 폭스바겐은 독일 자동차 3사 중 유일하게 순이익이 7.3% 증가했습니다. 재밌는 건 뭐가 있냐면 아우디, 포르쉐, 벤틀리 같은 고급 차종에서 이제 판매가 많이 늘었다.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이제 매출 요 뒤에 잠깐 좀 보고요. 판매량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폭스바겐이 디젤 영향이 있기 때문에 북미에서 0.5% 감소했고요. 아시아 대륙에서 0.4% 감소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별로 보면 판매량 측면에서는 아까 이제 아우디 매출은 감소했지만 판매량은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고급 브랜드인 이제 포르쉐나 아우디 판매량이 좀 증가했다. 전반적으로 고급 브랜드 쪽으로 작년에 많이 갔다.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중국에서의 실적이 뭐 별로 안 좋았다. 이런 부분 잠깐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폭스바겐 주가 추이고요. 다음에 현대를 보겠습니다. 여기 현대 자동차, 기아 자동차 따로 있는데 현대만 좀 보면. 네, 매출의 판매량이 감소를 했어요. 3.6% 감소를 했는데 오히려 매출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펠리세이드라든가 제네시스라든가 고급 차량들의 판매량이 늘면서 그런 부분 좀 있었고요. 순이익이 이제 98.5% 증가했습니다. 요거는 왜 그러냐면 2018년에 손실을 좀 떨어낸 부분이 있었거든요. 세타2 엔진 리콜 비용을 좀 계산한 게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환율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도 이제 2018년에 좀 있었고. 대륙별로 보면은 국내하고 북미 역시 그 판매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러시아 부분 증가했고요. 유럽, 그다음에 중국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중국, 인도 많이 감소하는 부분. 이제 최근에 어떤 인도에 많이 신경 쓰고 있고요. 중국이 새로운 마케팅 정책을 내놨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하나 좀 있었습니다. 차종별로 보면 전반적으로 소형차가 감소하고요. 대형차가 많이 증가합니다. 제네시스나 SUV 차급 판매 비중 증가는 소비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라는 걸 한번 좀 우리가 참고해 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매출 증감 요인 뭐 현대자동차 보고서에 나온 부분이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토요타 부분은 영업이 6% 증가인데 순이익이 무려 41%가 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판매량 증가하고요. 중국의 판매가 괜찮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고 우리나라 업체들 입장에서 사드 이후에 이제 일본 업체들 순위가 많이 상승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하나 좀 있었고요. 중국 판매량이 뭐 9만 대 증가했다. 마케팅도 상당히
공격적으로 했다. 이런 부분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네. 독일 3사가 작년에 상당히 실적이 별로 안 좋았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네, 현대 기아 실적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 희망이 있다. 이런 부분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핵심 이슈는 독일 3사의 실적이 상당히 악화됐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부분도 있냐면 자율주행이 늦어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각국 정부의 환경 규제 때문에 전기차는 가야 되거든요. 전기차는 가야 되는 부분이고 자율주행이 약간 늦어질 것 같다. 그래서 작년 이제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도 보면 레벨3의 활성화, 고속도로 자율주행의 활성화가 2021년에서 2023년으로 늦어질 것 같다라는 이제 발표가 좀 있었거든요. 그런 게 좀 하나 있었고요. 다음에는 공간에 대한 인포테인먼트 투자가 이제 가속화된다 이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작년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보면은 LG전자가 상당히 그런 부분 활약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 CES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인포테인먼트 가전업체하고 협력도 많이 늘어날 것 같다 이런 거 하나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R&D 비용이 이제 크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들. 그리고 소비의 측면에서는 고급차, SUV, 전기차, 대형차 쪽으로 소비 트렌드가 이동하고 있다. 이런 것도 하나의 좀 시사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2020년 자동차 시장 예측은 지금 전망이 어려울 정도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나왔던 보고서들이 다 이제 폐기되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인데 대략적인 트렌드는 뭐 당연한 얘기지만 생산량과 판매량이 모두 감소할 거다. 이런 게 좀 있었고요. 1월 달 보고서에 보면 폭스바겐이 타겟 가장 클 거다.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폭스바겐이 이제 전 세계 자동차의 40%가 중국에 생산돼서 1월 달 보고서고요. 근데 최근에는 오히려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서 중국 쪽은 또 돌아가고 있어서 그런 측면이 변수가 좀 될 수 있을 텐데 최근에 나온 기사를 보면 폭스바겐이 매주 입고 있는 손실이 뭐 20억 유로다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생산이 재개되고 있긴 하지만 폭스바겐 CEO 발표고요. 생산량이 코로나 이전의 절반 수준은 아주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이제 참고가 될 부분이고요. 현재는 전 세계 공장이 이제 셧다운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유럽, 미국, 최근 지난주에 일본에서도 이제 다 셧다운이 된 거죠. 모든 공장이 거의 다 멈췄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나 중국 일부 공장이 이제 가동 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에 아직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측면들 한번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의 중국이 2월에 뭐 한 80% 감소했다는 보고서가 있고요. 미국도 이제 코로나 시작되면서 3월 판매량이 한 38% 감소됐다 이런 보고서가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황을 좀 보면 약간 좀 특이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다 막은 게 아니고 경제가 돌아가면서 이제 코로나 방역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는 3월 판매량이 10% 증가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는 뭐 이제 뭐 세금이나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긴 하는데 우리 현대 기아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시장 상당히 재밌는 게 제네시스 G80이 작년 판매량이 22,000대인데 첫날에 22,000대가 계약됐다는 기사가 있었고요. 신형 아반떼 이제 어제 기사입니다. 뭐 17,000대가 계약됐다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첫날만 비교해 보면 이전 모델의 경우에 뭐 1,149대밖에 사전 계약이 없었는데 신형 아반떼가 첫날 1,058대 정도 그래서 한 9배가 증가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아직 우리나라 경제가 돌아가고 있는 부분이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에는 좀 희망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배경에는 이제 뭐 저런 얘기도 좀 있고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이 줄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오피스 출근에 있어서는 뭐 차량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자차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좀 늘어났다 이런 이제 보고도 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면 현대기아는 생존이 되지만 이제 부품 업체들이 이제 문제인 거죠. 그 부품 공장들이 다 서버리는데 그래서 완성차 업체와 정부의 어떤 시적절한 지원이 좀 필요한 상황이 되고요. 그리고 매번 지적이 나오는 부분이지만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들은 대개 현대기아 쪽에서 이런 걸 만들어줘 그런 만들었던 업체들이기 때문에 전기차나 자율주행차, 스마트카에 대한 업체 스스로의 변화도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언제나 위기는 기회를 포함을 하고요.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시장 변화가 있을 텐데 우리나라 업체들이 이런 기회를 잘 잡아서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힘들지만
잘 버티고 연구 많이 하고 앞으로 올 코로나가 가져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의 뉴 노멀 시대에서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